솔라로 전기 없는 지역에 갈수 있게 되고, 그거 가지고 영화 상영, 뭐 모든 거를 다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집회 할수 있는 솔라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비즈니스도 할수 있고, 그걸 복음의 도구로 쓸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잠깐이지만 조금만 더 끝까지 참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만덕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가장 기초적인 거, 원형적인 선교라는 거참 들어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선교라는 차원에서 김정환 목사님하고 4년 전부터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과연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나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비즈니스가 as 미션으로 어떤 기초적인 원리를 잘 모르니까 누가 그렇게 공격해오면 거기 답변을 참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조심해야 될 것, 방금 말씀하신 313년 후에 돈과 권력과 뭐 영예 이런 것들로 복음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깊이 깨달았고요. 근데 비즈니스 선교라는 것이 돈과 또이 권력과 모든 것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저 명제를 제가 모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한다라는 지금 가야만 하고 있고 한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매달 다음에는 제가 또 이렇게 비전 선포라는 타이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어떻게 잘해낼지 걱정이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인 순서는 이제 배경을 좀 오늘 좀 조금 저도 이렇게 기도 중에 은혜 받은 내용을 조금 소개 좀 하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향후 저희가 할 일이 어떤 건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전 선포라는 포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은 선교 위기 시대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박 목사님이 정말 겁나는 소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조 목사님도 우리가 6위라는 사실에 저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상당히 지금 위기인데 위기의식조차가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전문인들 특히 이런 이제 분들이 이래서 저도 장로지만은 장로 집사 솔직히 교회 일 처리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성경이 책장에 놓고도 집행도 잘 못해요. 많이 띄워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의식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한국의 IMF 때, 이게 외환위기 왔는데 그런 거 인식을 못하다가 경제 위기도 오고 이런 역사적인 어려운 교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가 미션으로서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비즈니스 선교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조명하고 홍보하고 의식 구조를 좀 바꾸자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굉장히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들은 기도를 해야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야지 웬 비즈니스냐? 이런 아주 다들 주관들이 또 선교학적으로 공부를 못하신 아까 목사님들을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제가 중간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그럼 비즈니스 선교를 어떤 것부터 할 것이냐,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실적으로 지금 선교사님들을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굉장히 급한 시간을 다투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회가 예산이 어느 교회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을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자비량 선교를 할수 있는가 그거를 대책을 마련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종잣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관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키워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선교단체에 은행을 하나 이렇게 캐피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만들어서 나쁜 데 쓰는 게 문제죠. 아까 같이 돈을 권력으로 쓰면 안 되고 저희는 선교를 위한 비축을 하나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아까 축복의 통로로 정말 맞는 말씀인데, 가뭄이 오는 거를 꿈에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절축했던가, 7년인가 창고에 챘던가요? 그래서 6년 기근이 맞나요? 7년. 아, 7년, 7년인가요? 근데 요셉은 그 비축을 했다는 겁니다. 선교, 이제 그 대단한 선교사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축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장 중요하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선교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우리끼리 전자상거래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IMF 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뭉치면 잘 뭉칩니다. 그래서 IMF를 어떻게 벗어났냐면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뭐 애들도 넣어놓고 했더니 뭐 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아, 하물며 우리 그 신학인들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런 그 위기 시대에서 이런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캠페인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요 부분에 제가 좀 오늘 전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엊그제였나요? 저기 하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새로운 차원에 이렇게 제가 그동안 강구하고 넘어갔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악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옛날에 세븐 마운틴이라는 리클레이밍 세븐 마운틴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 세계의 어떤 저 네? 아, 이제 하여튼 저 그건 나중에 저 목사님이 한번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 가정, 교육이 있고 경제, 미디어,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앤 가버먼이 있는데 지금 이 세 개는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걸 우리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제가 다선포와 비전선포의 역할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다선포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회, 가정, 이렇게 그다음 교육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계시고 거기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전 선포에서는 주로 돈 관계된 것들입니다. 경제 비즈니스 제일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지금 우리 방송국 지금 차려놨잖아요. 인터넷 방송 세계 20몇 국에 지금 방송 브랜치를 해서 미디어를 지금 이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트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그 GNG 밴드라고 하셨나요? GNG라고 하셨나요? G2G, G2G 밴드라고 하는 그 세상에 지금 K-POP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것도 다 여기 크리스천 저기 소양인가 걔도 여기 정말 잘 부르다가 거기 가서 히트치고 보면 여기서 어디 뻗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천 밴드가 나와야 되고 그런 문화를 세계에 보급을 해야 되고 사단이 가져갔던 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옛날에 히트 칠 때 크리스찬 수가 확 줄어들고 순식간에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애즈 미션, 미디어 애즈 미션 뭐 이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역할들을 전반적으로 저희 비전 선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저는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문화 예술 뭐 저기 그 저기 뭐죠 뭐 바디워십이나 무슨 이렇게 난타나 이런 팀들 뭐 여러 가지 뭐 찬양 팀 뭐 그다음에 아동 그 뭐죠 저기 하나 노래하는 걸 합창단 네, 성가 우리 저 뭐 하기로 했어요 저기 어린이 합창단 성교 합창단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런 기틀을 비전 선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지금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전문인으로서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직업 기초는 없지만은 저희는 일단은 우선순위를 하이테크놀로지 사업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제가 아이템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사업가들을 청빙하고 여기에 선교에 동참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동참하셔서 저희가 곧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IG맨 저희가 radio.com이 있고요. IG맨 shop.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3월 11일부터 이제 이렇게 개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이 선교의 그 수익은 50%가 전액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요. 그 제가 캠페인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구매를 할 때는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선교가 된다라는 이런 캠페인으로 저희가 내가 구매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이런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는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히 들어가면은 지금 IT 부문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려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처음에 IT 부문을 보시면은요. 다음에 지금 이제 셀폰 액세서리를 이제 쭉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그 아주 적극적으로 그 도와주시는 여기 앞에 계시는 이성호 사장님께서 다 지금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링크만 시켜서 취핑은 저분이 다 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챙기면 됩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헌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액세서리 이거 사시려면은요 케이스 사시려면 여기서 사세요. 뭐 무선으로 스피커도 다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아마존에서 사지 마시고 저기 igmanshop.com에서 사시면은 반은 선교비로 간다는 것을 주변에 홍보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기 제가 개발했던 솔라 램프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LED 라이팅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취급을 합니다. 여기 시언리 사장님 어디 가셨죠? 가셨네? 아, 이것 때문에 오늘 부르신 모신 분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가셨네요. 여기 LED 모든 이런 라이팅은 각국 모든 세계가 지금 다 필요한 라이팅입니다. 주로 한국하고 중국 제품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고 미국에도 전 제품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하비스트는 앞으로 저희 그 지맨 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세울 생각인데 거기서 할 에너지 연구를 꼭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시큐리티 카메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완전히 턴키로 하다못해 케이블하고 모든 액세서리까지 세트로 해서 패키징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기 그 파트너가 있어서 저희가 해외까지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께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요 인력거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위에 천장에다가 솔라 패널을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같은데 이런 데에서 자동차 대신하는 이런 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임재영 장로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모터를 개발하셔가지고 그 모터를 우리 선교 목적으로 헌신하시는 이렇게 또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솔라 BLDC 모터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그 많은 투자가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선교사님들께 많은 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우물 파기는 하는 것도 임장로님께서 옛날에 모터로 우물을 이제 파올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계셔서 빛과 물로 선교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무슬림들은
돈이 많으니까 다 우물을 엄청 파져가지고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그걸 반드시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물을 완전히 소독해서 물을 우물을 파도 먹지 못한답니다. 80%가 먹지 못하고 그래서 정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소독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 소독기는 한국에 있는 시온텍이라는 또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또 그런 업체를 제가 찾아서 지금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네트워크 쪽에는 이제 청각장애자 캡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이성호 사장님이 저희 녹음 한 번 했는데요. 그 귀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자동 캡션 시스템을 지금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설계 변역 통역 시스템, 그 다음에 3년 전에 4년 전에 우리가 이런 전화기를 선교사 전용 인터넷 전용 폰을 완전히 보안까지 되게 해주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다가 지금 카카오톡 나는 바람에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카카오톡은 보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을 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쪽에 우리 또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의 토양에 맞는 씨앗을 뭐 제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그게 뭐죠? 농약을 개발했는데, 오가닉 농약을 개발했는데 벌레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게 식물인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답니다. 그런, 근데 사람이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사례도 만드는 공법까지 제공한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지멘 운영이십니다. 뭐 그런 것까지 합니다. 실제로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 보면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해놓은 분이 있는데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선교지에 가면은 감기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화제만 있으면 된다.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약도 굉장히 도매로 아주 공급할 계획을 지금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 전문인데 5만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일단 구색을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목사님께 김정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드립커피라고 해서 여기 아주 맛이 기가 막힌 커피입니다. 이렇게 엑기스인데요. 딱 타면 기가 막히게 맛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 혈압 있으신 분은 전보 갈래기라고 흑마늘을 이렇게 숙성한 최고의 마늘을 저희가 공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사모님들 미모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이제 보톡스 바이오팩이라고 해서 유명한 백화점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후배한테 얻어내서 주사를 안 맞고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쫙 주름 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야, 전부 다 붙이셔야겠구만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따로 짓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이 쇼핑몰이 지금 B2C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저희가 수입하는 이런 B2B 채널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세계가 하나의 무역 체계가 줄 수 있는 이런 대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기타 저 3월 달에 그 중독이라는 영화 방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주민이 대리점 공급권을 갖고 있고요. 성경 교재 이제 앞으로 이제 박 목사님 교재 만들면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카피라이트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아까 지금 저기 태국 사모님 아주 찬양 잘하셨는데 이런 번역 찬양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저희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기 하 선교사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들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네, 지금 여기서만 마지막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약까지 지금 저 누가 도매를 하는지 찾아내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뭐 머리 깎는 사람부터 뭐 자동차 고치는 분들부터 여기에 모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Q&A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서 선교사님들이
애 교육 문제로 지금 상담을 해야겠다 그러면 컨설턴트한테 연결시켜주고,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어디 고장이면 여기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도와주고, 부품 없습니다 부품도 보내주고, 이런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문화사업 발굴 육성 및 콘텐츠 사업 확장이 굉장히 앞으로는 경제시대보다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아니 뭐 텔레비 보면 연속극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혼한 얘기, 뭐 이상 회계 망측한 감동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텔레비 안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캐피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선교 벤처 사업가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가 벤처화돼서 여기서 기금을 마련하는 그 이런 젖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면이 그 역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가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 다음에 은행 관련된 분들, 자금 되는 분들을 여기에 좀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금 아이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사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홍 집사님이라고 저기 선교 전문 웹사이트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야후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따라잡으려고 한 거대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사업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선교 프로젝트 연구소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에 대한 연구가 선교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에 대한 연구. 지금 세상은 지금 특히 청년들은 기독교 문화를 등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손잡고 왔다가 대학 가버리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이런 심각한 문화적인 충격 속에 살고 있는데, 저희 문화 사역 하시는 분들 정말 전문가로서 총력을 다해서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에 전문가가 여기 오셔야 됩니다. 전부 다 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만 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선교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인드를 다시 깨우치는 역할을 하려고 지면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김만덕 장로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왜 장사 얘기를 하나 그 의심이 들었으면 아직 우리가 좀 더 좀 배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얘기를 같이 병행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전 시간 주제와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맨 어린이 선교 합창단을 이제 선교 합창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우리 소개해 주신 집사님이 지금 계시는데요. 네. 6시부터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늘처럼 그냥 간단하게 오셔서 요기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들으셨지만 정말 이 같이 귀한 이 내용을 나누고 또 저희가 서로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겁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그 그냥 홈페이지에 그 웹 온라인 쇼핑몰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문인들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구성하고 보내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 달에 미리 오시고, 또 오늘 가시기 전에 그 처음 오신 분들 방명록을 꼭 좀 기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이나 그런 모임 소식도 계속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꼭 좀 그 기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 지역 포럼은 당분간 여기서 이제 하지만, 만약에 혹시 또 뭐 팜스프링으로 우리를 또 초청해 주시면 글로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포럼은 저희들의 비전은 중부, 동부, 그다음에 남미, 뭐 어디 한인 교회들이 가 있는 곳마다 다 지역 포럼을 개발을 하면서 나갈 겁니다. 거기에 교재가 우리 기본적으로 선포 선교 폭발이라는 교재고,
또 현장에서는 주위에 있는 우리 지멘의 선교사님들이 강사로 그 현지에서는 또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포럼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멘의 지역 포럼에 이제 창립 멤버가 되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고 가기 전에 저희가 사진을 꼭 하나 좀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좀 촬영하는 시간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럼의 내용은 저희가 이름은 사실은 포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원데이 세미나 정도인데 그것도 해프데이 세미나 정도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3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원래 포럼 저희들이 하는 거는 3박 4일을 원래 선교지에서는 지멘 선교 포럼은 3박 4일을 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깊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포럼 하루를 정해서 하지만 이 포럼이 이제 지역 포럼이기 때문에 매월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포럼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3박 4일로 가지만 저희는 매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갈 것이고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은 다선포 비전 선포를 같이 시작하지만 이제 규모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격월로 아주 전문성 있게 한 번은 다선포 그 다음엔 비전 선포.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전문인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또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만 따로 모이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움직여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 뒤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그 입회원서. 예. 입학원서는 아니고 예, 그 회원 그 원서가 지금 저기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그렇게 이제 나오면은 지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데 지금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좋은 곳으로 저희가 왔는데 사실은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혹시 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이 계속 저 뒤에 또 좀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가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입회원서를 좀 기입해 주시면 여러분이 정식 지멘 포럼 지역 포럼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립 멤버로 저희가 이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박숙희 선교사님 그 CD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CD는 한 장에 10불이라고 그러셨죠? 네. 혹시 또 은혜를 나누시려면 좀 사서 구입하시고 예,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로 한 번만 더 합심으로 기도하고 가겠는데 또 합심으로 기도하면 또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한 세 분씩만 주위에 세 분씩만 이렇게 좀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함도 좀 물어보시고 우리가 오늘 이 명찰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성함도 아시고 그 세 분씩 그룹으로 해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비전 선포의 자문위원이신 임재영 장로님께서 마무리 마지막 기도 이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계시고요. 예, 자 기도 세 분씩 통성명 하시고 또 예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